숨기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동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갖다 대시면요. 3초 뒤에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그 노란톡 있죠. 노란톡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걸려져 있으니까 예, 꼭 코드명 입력해서 들어오시고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장중에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각종 뉴스픽 그리고 테마 이슈 섹터들 지속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계속해서 주식와이프의 차트 마스터 강의 예,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 차트 마스터 강의 따라오시려면 주쌤과 똑같이 예,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셔야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 설정하는 법 역시도 톡방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도 하시면서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증시 흐름 일단 시황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2차전지 섹터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에 외국인 그 순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에는 오늘 이런 2차전지발 상승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온 모습이 보여졌고요. 특히나 오늘 저는 장중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게 에코프로가 무려 20%대가 넘는 네,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형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나 에코프로는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에코프로는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쓰리봉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쓰리봉. 주쌤이 차트 마스터 특히나 차트 패턴 강의에서 제가 역발상 매매 진행할 때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패턴 세 가지 중에서 쓰리봉 패턴 설명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에코프로가 지금 구간이 쓰리봉이긴 하지만 자 보통의 쓰리봉은 전문가들이 피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주쌤은 뭐라고 그랬나요? 쓰리봉 패턴을 목표가를 잡을 때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을 때 쓰리봉의 마지막 구간대를 1차 목표 구간으로 또 잡아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쓰리봉 구간에서는 바로 올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도하면서 추가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도 아직까지 2차전지 섹터의 업황 흐름이 끊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테슬라 쪽에서 기대보다 실적이 훨씬 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 있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에코프로가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대로 신고가로 흐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이제 종목 흐름들 볼 때 여쭤봐 주시는 게 쌤 그러면 에코프로는 대장주니까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끝에 머리 구간은 세력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상방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마스터 강의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 도와드렸었던 1강부터 12강 강의까지도 녹화본 보시면서 따라오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증시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기술적인 구간들 위주로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예, 차트 마스터 강의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황도 제가 기술적인 분석들 위주로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는 1.49%대 그리고 코스닥은 2.42%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섹터와 커플링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 섹터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 업종들의 강세로 인해서 역시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반도체 섹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1-2%대의 상승률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업황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상승 채널의 흐름으로 지금 견고하게 상방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상승 채널 안의 구간만 깨지를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추세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이제 상승장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7월 달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가 또 있을 거고요. 7월 이제 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FOMC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마다 각종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빅테크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3분기잖아요. 보통 빅테크 기업들은 3, 4분기가 업종이 굉장히 화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결국에는 지금 3분기에 계속해서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우상향 추세는 조금 더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7월 지금 초잖아요. 월봉 흐름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기존에도 이데일리 TV 방송 통해서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지만 20월선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 조금 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지금 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움직임도 계속해서 2750포인트를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안에 그러니까 근래 7, 8월 구간 내에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9, 10월 달은 그대로 추세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 매집하거나 매수 맥점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 맥점 잡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업황과 시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만 조금 더 보충을 하신다면 좋은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매도 역시도 이 차트마스터 강의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매도까지 잘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트 패턴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바로 강의 준비하러 갈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와이프의 차트 마스터, 차트 패턴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강의에서 역발상 패턴, 그리고 알파벳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패턴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려면 차트 설정을 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설정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자, 이 노란색 매물대 차트도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이평선, 알록달록한 이평선도 보이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등등등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은 이거 보조지표 뭐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내지는 이평선도 사실 전문가 분들마다 또 보는 이평선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3일선, 뭐 10일선 보는 전문가분들도 있고요. 색상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를 계속해서 따라오실 분들은 주쌤과 똑같이 네,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의 차트 설정법은요. 전문가분들이 다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기잖아요.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주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설정하는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강의로 담아놨으니까 톡방에 넘어오시면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네, QR코드 보이시죠? 자, QR코드 빨리 넘어간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못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QR코드 잠깐만 좀 오래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이 QR코드에다가 딱 3초 정도만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넘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주쌤은 다 퍼드리는 네, 전문가잖아요. 1004, 1004 입력해서 넘어오시면 계속해서 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볼 수 있고요.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자료, PDF 자료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차트 패턴 분석 세 번째 시간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네,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수렴 패턴, 그냥 삼각형 형태 안에서 주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매수 맥점 구간도 찾아볼 거고요. 어떻게 또 매도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수렴 패턴은 크게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지를 받는 네,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저항을 받는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우리 이평선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모여라, 참깨, 예, 수렴형으로 가는 이 삼각수렴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이 추세선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현재 수평선이 그려져 있죠. 이 수평선의 역할이 아래에서 주가를 튕겨서 반등을 시켜주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세가 어떻게 갑니까? 하락 추세로 가죠.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 자, 주가가 이 지지 구간에서는 한번 딱 튕기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하락 추세선에서는 어떻다고요? 저항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요. 다시 이 지지 구간, 이 지지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네, W자 패턴 배웠죠. 일명 네, 쌍바닥 패턴을 배워봤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바닥, 예, 두 번째 바닥에서 말 그대로 쌍바닥을 쳐주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을 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산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세력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게 되겠죠.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저항을 주는 거고요.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과거에 산 매수 세력들처럼 현재 구간이 메리트가 있다.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여기서 나오거나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으로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하락 전환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명확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쌍봉의 형태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럼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조정을 준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냥 이 구간 안에서의 단기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반매도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추이를 볼 것인지 그 부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역시나 단기 차익 실현 관점을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선을 맞고 또 저항을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그래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돼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줬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면서 흘러가요. 이렇게 이제 수렴 형태로 주가가 삼각형 형태를 띠면서 갈 때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짜 중요하겠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 전환된다고 제가 이전 그 추세 강의에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락 추세만 생각하세요. 삼각 패턴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추세선만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이 상태에서 돌파를 한다 하면은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지금 수렴 형태로 갔는데 그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실전 사례에서도 보겠는데 아 삼각수렴 지금 횡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바로 매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매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쌍봉이라고 해서 쌍봉 구간에서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부분 매도하고 추가 추이를 지켜보라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쓰리봉이라고 해서 제가 쓰리봉 구간에서 무조건 올매도하지 마시고 추가 추이 업황에 따라서 추가 추이 흐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왔을 때도 상승이 나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만 하락이 나올 때 무조건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비중만 축소한 상태로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도 삼각수렴 패턴 모르지 않겠죠.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든 다음에 주가를 한번 빼는 이런 속임수 구간을 한번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각수렴에서 지금 횡보에서 하락 전환됐네 매도해야지 하고서 다 빠져나가면요 그 구간에서 살짝 이탈시켰다가 바로 이제 또 주가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사실 분할 매수도 중요하고 분할 매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비중을 리밸런싱했다가 또 업그레이딩 다시 원래로 돌려서 매매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점 같이 함께 좀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예. 바로 위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인가요? 앞에 있는 선은 이제 지지선이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선, 두 번째 위에 있는 선은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항 구간에서는 주가가 맞고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추세선이 있죠. 이거는 또 어떤 추세죠? 추세가 방향성이 네,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가면은 네, 상승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선의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추세선의 역할은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저항을 맞고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겠죠.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반등.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앞전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다시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승 추세 구간을 타지 않고 이탈이 나온다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중을 좀만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뺐다가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비중 축소하고 만약에 이전에 전저점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한다 하면 그때 전량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에서 상승 추세선을 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탈했을 때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비중만 좀 더 축소하시고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상승 추세 구간을 다시 한번 더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저항선 구간이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물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쌓여있는 매물보다 매수 심리가 더 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 심리가 강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상승세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매수 심리가 강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선 구간에서 이탈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 저항선 구간에서의 돌파 여부. 사실 기본은 저항을 돌파하면은 강세로 가는 거고 이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선 강의만 사실 명확히 아시더라도 이런 패턴은 거기서 파생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여라 참깨로 가는 수렴형의 삼각수렴 패턴은요. 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같이 함께 만나면서 생기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지지 반등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락 추세에서 저항받고 떨어져요.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받고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흘러가다가 이 지금 중요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은 상승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하락으로 이제 빠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추세선에 대한 이해만 명확하면 이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구간대에서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꼭지점 구간이 있죠. 꼭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 같이 함께 붙어주는지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주가는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항상 끝부분에서 강력한 또 이슈와 함께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패턴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제가 내드리는 그런 과제까지도 보시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찾아가보시고 또 실전 매매에서도 삼각수렴 패턴을 응용해서 매매를 진행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 삼각수렴 패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제 그 차트 종목들은 다 제가 예시로 가져왔고요. 제가 이데일리 TV 통해서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공략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띄면서 주가가 올랐거나 지금 삼각수렴 형태로 또 이후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차트들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실전에서는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공략했는지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 봤었던 삼각수렴 패턴이죠. 지금 지지선이 있고요. 또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런 이제 삼각수렴형 패턴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 전환이 되더라.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지 구간이 명확하면은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때요? 원바닥, 투바닥, 지금 쓰리바닥 쳤죠. 이 패턴 찾는 게 그게 결국에는 응용이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추세 상승 이어나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만 사실 잘 잡아가시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항상 돌파하는 구간에서요. 거래량도 같이 함께 증가하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하나만 본다고 해서 이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드리는 자료에 있는 과제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좀 풀어보시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직접 찾아보셔야지 본인께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차트는 고려 시멘트인데요. 고려 시멘트도 어떻습니까?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지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 형태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제 횡보로 가다가 횡보로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지 구간
지지 구간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온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지선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사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차트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역시 이번에는 저항선과 상승 추세선으로 지금 만들어진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거 패턴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항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대를 보니까요. 자,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이 나와줬더라. 그러니까 이 사고 팔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올라가주려고 하는 또 힘도 만날 거고요. 여기 앞에 쌓여있는 매물들 있죠.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만나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또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매수세가 발현된 대량 거래량인데 사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터졌을 때는 매수세만 터진 게 아니라 매도세도 같이 함께 발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량 거래량의 정의 자체가 당일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종목 흐름들을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도 역시나 저항선과 상승 추세로 만들어진 추세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역시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저항선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돌파 구간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주가가 이전에는 삼각수렴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 세력들이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이 저항선 구간에서 파는 심리가 좀 강해지게 되겠죠. 아, 나중에 나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다시 이런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기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바로 그대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횡보를 거듭하다가 거래량이 붙어졌죠. 거래량이 붙어졌는데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나온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실 뭐 매매를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흐름을 체크를 해두고 돌파가 명확하게 나오는 이 두 번째 구간에서부터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잡아드린 이 1번 구간 있잖아요. 이 1번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당일 매매 내지는 1, 2일 정도 이제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항선은 사실 돌파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추세상 강력한 이제 상승 추세 안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매매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삼각수렴 형태 이후에 세력들이 주가를 살짝, 그러니까 속임수 구간이에요. 살짝 이렇게 털었다가 그대로 이제 저항선을 돌파해주면서 올리는 이런 패턴들도 있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수렴형으로 가는 상승 추세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만 우리가 잘 관찰하면 되겠죠. 자, 이때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 슈팅. 네, 이런 우리가 구간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고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가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구간, 삼각수렴 형태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을 맥점으로 찾아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훨씬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지막 종목은 제가 한 종목 더 봐드릴까 하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과 어차피 제가 PDF로 공부자료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료 받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는, 예, 그 삼각수렴 패턴이에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올라가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는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렴 구간에서, 예, 수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세력들이 지금 구간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해서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뒤에 자료들이 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삼각수렴 패턴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예, 액기스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와 함께 PDF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QR코드에다가 딱 3초 정도만, 네, 갖다 대세요. 그러면 링크가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그마저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요.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해서 들어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이델리TV에서 그동안 드렸었던 관심주 중에서 삼각수렴 형태 패턴으로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데일리TV에서 제가 그동안 들여섰던 관심주들 중에서 수익 냈었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같이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의 흐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에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네,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2월 달에 어떤 시점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냐?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해주기 시작한 이 1월달 기점에서부터 주쌤은 관심있게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시작한 2월 말 구간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살짝 이제 빼는 모습이 나왔지만 저점을 올려주면서, 네, 저점을 올려주면서 그대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수익률이 제가 2월달에 드린 구간 대비해서 50%대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때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제가 이러한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을 찾아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자세히 보니까요. 흐름이 어떠냐? 지금 상승 추세
추세선을 한번 작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하락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작도해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상승으로 추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6월 달부터 다시 한 번 더 붙어주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려는 장대 양봉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감지되더니 그대로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상승 추세선을 깨지만 않으면 또 추가적인 보유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공략한 이후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수익 냈다고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삼각 수렴 형태로 갈 때는 종목들의 움직임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그대로 또 추가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거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장기 투자해서 종목 그냥 목표가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알아둔다면 또 이러한 이해도가 있는다면은 우리가 종목을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 흐름과 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또한 우리가 열심히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사례는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 무벡스는 사실 제가 일찌감치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삼각 수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현대 무벡스의 앞으로의 흐름들을 관찰을 해보시라고 제가 또 들고 온 또 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 무벡스는 언제 들었었냐면 3월 말쯤에 3월 20일쯤에 제가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쯤에 제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11월 달에 거래량이 이제 들어와주고 나서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크게 붙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1월, 2월, 3월 달에는 업황적으로 또 굉장히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업종이 있었는데요. AI와 더불어서 로봇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았었죠. 그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나올 때 현대 무벡스는 이제 물류 쪽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수렴이평선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좀 한번 크게 붙어준다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3월 말쯤에 제시를 또 도와드렸었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예상한 부분이 딱 어떻습니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부합이 되니까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삼각수렴 형태로 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자, 저점을 올려주는지 그리고 고점을 낮아주는지 그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더 지금 이평선들 역시도 수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라 참깨가 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도 또 이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실 때도 이런 수렴 구간에서 바로 성격 급하게 매수 매도 다 해버리지 마시고 수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요? 거래량.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 수렴 끄트머리 모여라 참게 되는 구간에서 거래량만 들어와 준다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 이럴 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현대 무벡스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높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예시 종목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필기 노트 있으시면 현대 무벡스
삼각수렴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속해서 흐름을 관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방송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니까요. 나중에 현대무벡스도 리뷰 도와드리면서 삼각수렴 형태 이후의 움직임 또 리뷰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달에 들였어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좀 전환이 슬슬 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 삼각수렴 형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주쌤이 항상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했고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패턴상 이전에 어떻습니까? 지지 이렇게 나와주면서 쌍바닥을 또 한 번씩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선만 우리가 작도를 잘한다면은 패턴을 발견하는 흐름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워닝 머트리얼즈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대가 지금 5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하락 추세선 돌파 구간에서 조금 이제 주가를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때 움직임이 어떻게 갔냐, 자, 어떻게 갔냐라고 보니까, 자, 저는 이런 구간대를 약간 좀 뿌띠뿌띠한 미니 삼각수렴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추세선을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지금 저점. 우리는 어차피 흘러가고 있는 종목의 패턴을 찾을 거지 이미 수익 난 종목의 패턴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워닝 머트리얼즈가 지금 6월 말쯤에 이평선이 역시 모여라 참깨 수렴이 됐습니다. 수렴이 된 이 구간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고점을 제가 이어서 작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이렇게 이어서 작도를 하니까 어때요? 삼각수렴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작도를 막 길게 무조건 추세선을 길게 잡아가지고 잡을 필요가 없이 최근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 이런 흐름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도를 해드리니까 어떤가요?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 먹고 떨어지죠. 그리고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하면서 어떻습니까? 모여라 참깨.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들어와줘야지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딴딴. 네,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31,800원 구간대까지 역망식 캔들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국가 기준으로 한 18% 정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시세가 또 예상이 되는 종목인 만큼 또 앞으로의 동향도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 패턴 잘 알아두면 어떻습니까?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일전기공업.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수익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아우, 제일전기공업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다가 쌤, 이거 제일전기공업 언제 가나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제가 뭐가 힘드냐? 그냥 기다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돼요. 왜냐? 무선 충전기 그 콘덴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개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 시장 계속해서 인프라 커져가고 있으니 잘 보유하셔라.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에 앞서서 항상 업황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가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업황 섹터 혼자서 분석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관련 브리핑도 틈틈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또 이렇게 너무 맹신해가지고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 업황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들 같이 함께 묶어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전기공업은 어떻게 흘러갔느냐? 자,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쌤이 언제 들었냐? 자, 이 종목이 거래량이 언제부터 들어왔죠? 3월 달부터 들어와주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지금 추세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항 구간을 12,000원 구간에서 딱 주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상하게 주쌤이 이렇게 작도를 해드리면
쌤, 와, 너무 잘 보였는데 왜 제가 작도하면 안 보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초보일 때 특히 이렇게 추세선 작도하는 연습, 네, 연습을 꼭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지금 그냥 화면 보면서 아 그렇구나만 하시고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지지, 저항 찾는 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찾는 거,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셔야지만 네, 본인께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제일 전기 공업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점 구간대죠. 저점 구간대에서 자, 추세선을 또 다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추세 라인 안에서 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 주가가 움직이면서 팽모 모여라 참깨로 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죠. 자, 제일전기공업은 제가 4월 17일 이때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정고점을 사실 돌파해줄까 싶어서 매매를 이제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아마 손절 라인을 좀 이제 단기적으로 만 원대 구간 잡아드렸을 거예요. 이전에 전저점. 근데 이탈하는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모여라 참깨로 가죠. 그런 다음에 자 모여라 참깨 구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성과 거래량. 자 거래량 터졌는지 볼까요? 땅, 땅. 네 이렇게 제일 전기공업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이렇게 수렴으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 종목을 잘 보유하고 계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그냥 이거는 수익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한 거의 30% 가까이 네,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또 무선 충전기 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세까지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은 HL만도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HL만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L만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추세 구간을 찾느냐 자, 라고 봤을 때 자, 이 추세 구간 찾을 때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만 일단은 잘 찾으세요. 지지 저항과 예, 상승 추세, 하락 추세만 잘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 HL만도도 제가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만도는 제가 원래 5월 달에 들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도 제가 아마 이제 방송에서 종목 드릴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올해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지 구간 지금 4만 1천 원 구간대 명확하게 나와주고요. 이 지지 구간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추세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만 제가 당겨서 2023년도 구간만 좀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예, 그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와줬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봤더니 자 추세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네,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구간대. 자, 이렇게 작도를 해보니까, 요렇게 지금 횡보, 그,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반복하다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쭉쭉쭉쭉쭉쭉쭉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죠. 그래서 사실 종목들 찾을 때 어렵지 않거든요. 하락 추세만 명확하게 돌파된 종목들 내에서의 움직임 패턴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면 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종목들을 준비를 좀 몇 개 더 해왔는데요. 제가 지금 못 봐드린 종목이 한 3, 4종목 가량 돼요. 이 종목들은요, 제가 과제로 제 PDF 자료 안에다가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세선도 다 작도해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 자료 보기에 앞서서 중간에 제가 이 종목들 찾아보세요라고서 적어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먼저 찾아보시고 뒷부분에 해답을 오답 체크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각수렴에 대한 패턴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료들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다 무료로 재능 기부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유료 강의도 진행했었던 그런 강의들인데요.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제가 차트 설정법 강의와 함께 PDF 자료도 계속해서 톡방에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넘어오셔서 자료와 함께 차트 설정법 영상까지 설치하셔서 계속해서 강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자료와 강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갖다 대시면요. 딱 3초 뒤에 네,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 1004 걸려져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 열심히 해나가시면서 정말 진정한 차트 마스터가 될 때까지 주쌤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와이프의 차트 마스터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